뭐야 뭐야! 어! 피하고! 뭐야 이 숨막히는 추격자는, 이 속도감 있는 추격자는. 사랑하는 푸딩이 프라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플루입니다. 오늘의 공포게임 바로 여러분들 페이퍼 돌스라는 종이 인형이라는 공포게임이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아주 다행이고 감사하게도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한글 패치가 되어 있는 게임입니다. 한글 패치가 되어 있지만 게임 자체가 굉장히 좀 복잡하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좀 불친절하다고 하네요, 게임이. 미국으로 가는 거란다. 역시. 시작합니다. Fairford Doors. 우리 딸이죠? 딸! 기다려! 어디 가는 거야? 누가 드디어 왔군. 이라고 했죠? You. 여기서 보면 이 레코더가 수수께끼 나오거든요. 과도한 열에 가까이 두지 마세요. 이렇게요. 그렇기 때문에 열에 가까이 둬야 합니다. 우리는 닌겐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면 하고 싶은 법. 그것이 바로 푸린이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반대로 하는 거. 청개구리 법칙. 이거 뭐야. 와, 목이 잘려있어. 근데 인형인 거 사람이네요. 인형에서 피가 나올 리는 없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살다 보면 한 번쯤 목이 잘릴 수도 있지. 아빠. 미안해 딸아, 줄 거 줘! 어쩔 수 없어, 나라도 살아야지. 와 여러분, 이 게임이 역대급이야. 와 이거 미쳤는데? 봐보실래요 한번? 이 1초 달리기 봤지? 이게 이 친구의 달리기의 끝이에요. 주인공 늙어서 그래? 누가 먼저 가나 방송은 뭐야 씨. 진짜 공포게임 하다가 진짜 막 놀라는 거 나타나가지고 방송 실시간 병원행. 그럼 다음부터 이제 오늘도 공포게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이러면 이제 투수들이 말리고. 프린님! 저번에 진짜 가실 뻔 했잖아요. 이제 주인공이 먼저 죽나, 프린님이 먼저 죽나 대결이에요. 이러면서. 들어와, 들어와! 느리야! 오쏘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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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피하고! 좋아, D. WD. 완벽해. 잡지 마세요, 아유! 아유! 저는 임자가 있습니다! 저는 입이 큰 여잔 좋아하지 않아요. 제발 놔주세요. 와, 저 자식 입냄새로 공격하다니. 와, 입이 큰 덕분에 두 배였습니다. 진짜 데미지가. 니코로빈! 니코로빈! 쉣! 뭘 해야 돼 이거. 밀려 들어가서. 아우 아우. 그만 때려 그만. 아 손 좀 꺼서. 아 저기 나가는 길이라는 건가? 아 그러네. 여기 초록색이 뜨잖아. 여기가 맞는 길이야. 틀린 길을 선택하면 손이 내려오는 거고. 손이 계속 내려오나봐. 이런식으로. 아 섹시 프린. 내가 진짜 여자였으면 나랑 결혼했어. 안녕 토끼야. 오. 오! 오 마이 갓! 에이! 나 빨리 빼. 뭐야 피하고. 와 이 숨막히는 추격자는, 이 속도감 있는 추격자는. 쾌속 이동이라며. 쾌속 이동 몰라? 쾌속? 아 이거 잠시만. 너무하다 진짜 너무해 진짜 너무해. 어차피 죽은 거 방울이 다친다.
징글벨 징글 아! 와, 이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듣고도 날 죽이네. 이제 색깔 많은 대로 치면 되는 거예요? 5 5 8 왜 아닌데! 많은 것부터 칠하베! 뿌리냐 없어요! 영혼은 텅 비어있어. 마음속에 원한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갈 곳을 찾지 못하면 아끼가는데요. 영혼이 좋아하는 물건으로 유인하여 법계의 비명 소리로 억제하고 봉이 난다. You might die. 죄송하지만 to survive. 벌써 많이 죽었어요.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어쩔 수 없다. 저의 필살기를 쓸 수밖에. 잠시만요 여러분들. 사류단! 이런 좋아하는 물건 이런 것들을 알아내가지고 이 친구들을 봉인시키는 게 이 게임의 목적인 것 같고요. 영혼이 좋아하는 물건으로 유인하여 법계 비명 소리로 억제하고 봉이. 근데 아까 많이 돌아다녔는데 얻은 정보가 많이 없네. 아, 저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도 알아내야 되는데. 아, 아니 내가 왜 저 딴 시체들 뭘 좋아하는지 알아내고 있어야 돼. 갑자기 억울하네. 미연 씨야? 아, 좋아하는 물건 한 명 알아. 어떡하냐 이거. 언제 깨노. 맘겜 개그지 같은 맘겜 여기 비린내 나이스 갓겜 엄청난 갓겜. 그래 얘한테 빚을 주고 오케이. 성부 성자 성경의 이름으로 뒤져라. 아 성불이구나. I don't know anything about their family drama. 네가 유 선생인가봐요. Common visitor here. 얘를 그래 봉인시켰어. 그럼 이제 뭐가 달라지는 거지? 아 이제 그 머리 있는 곳 갈 수 있어요. 아! 아 이 친구 이 머리가 사라졌네. 뭐냐? 이거 시계조차도 얘였다니. 틈만 나면 주둥이를 들이대네. 잠시만요! 안 돼요! 저한테는 안 돼! 우리한테 투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 도망간 거 봐라. 주인공이 때리려니까. 내가 이긴 거 맞지, 이거?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지. 잠시만요, 잠시만요. 내가 이긴 거 아니었나요? 오케이. 양보한다. 내가 이거 양보해줬어, 특별히. 성부 성자 성경의 이름으로 제발 뒤져. 귀신 같은 새끼들 제발 인간 새끼들. 내가 날 구해줘. 내가 놀랐어. 뭔 부인이야. 알려줘 봄. 꺼져. 아 봉인 완료. 너 살아나는 거 아니지? 오케이 이렇게 가슴 팩에 꼽고 좋아. I've been serving the Lord since he was a little boy. He's almost like my own son. 그렇구나. But you ruined him. You ruined the entire. 아싸. 오케이 넌 들어가 있어 거기. This is all because of you. 내가 한번 눌러볼게요. 야 이거 그거 아니었어. 어떻게 시계에 누르면 다 귀신이 튀어나와서 이번에도 귀신이야 안 속아 이러면서 갔는데 퍼즐이었다. 와 이거 제작사 심리학과인가 이거. 여러분들 푸린디의 추리로 인하면 이 시계의 정답은 2시 45분이 분명해요. 방탈출 카페 넘버원. 야 누구야 누구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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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졌다. 아! 아, 폭죽을 넣고, 그림으로 덮고, 아, 좋아. 이렇게 불 붙이고, 뒤로 빠져. 이렇게까지 숨을 필요는 없었나봐요. 이 시계는 저의 똑똑한 머리로 푼 결과 4시 50분이 정답이에요. 왜냐고요?
그건 묻지 마세요. 원래 자기 일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야, 야, 야 아니잖아. 야 어떻게 된? 아니 이거 왜 다 뱉어내요? 순서대로 넣어놨다고요? 아 왼쪽 기준 13이라고? 근데 그건 어디서 알 수 있는데요 순서는요? 한자가 만들어지잖아요. 10개가 뭔 말이죠? 아 전혀 모르겠고요. 아니 좀 너희들끼리 알지 말고 나도 알려줘. 이거 왕따인 거 아시죠? 기본 상식이 있어야 이해하는 거라고요? 몰라 씨.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도 먹을 곳이 없는데? 어? 찾았다. Your life ends here. 도! 도! 요건 아니지. 요건 아니지! 바로 봉인을 해야 되나? Your life ends here. 뒤져! 제발 뒤져! 아, 나이스. I am decent. 아, 맞네. 아니, 아까 하다가 죽어가지고. Woman, the madam. Poor Lord. 아, 우리 정향이 이거 제일 좋아했지? 뭐야?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여기도 있네. 영혼을 순서대로 봉인을 해야 되나봐. 미친 거 보자. 곱게 죽어줘 부탁이야. 넌 곱게 죽을 때가 제일 이뻐. 봉인! 어, 된 거 아니야? 아! 아! 아 죽방! 아 저 시체 가서 마지막 했었어야 됐구나. 하나라 본체! 싸우자 귀신아! 안돼. 아 안돼. 나 이런거 누르는거 싹 고수야. 내가 버튼 액션 인생만 7년! 겨우 이정도 버튼 액션 갖고! 우리들이 이길 수 없다! 멍청한 귀신같으니라고! 나 이기려면 0.5초 버튼 정도는 갖고 와라. 나한텐 너무 쉽군. 좋아, 라스트 한 말 한 마리 남았습니다. 너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 열쇠고리지? 가져가라고. 봉인! 아 뭔가 멋있게 봉인하고 싶은데. It's almost midnight. 아 네이버에 주문 쳐볼 걸. 봉인 주문. 아 거의 엑소시스트 강동원님급으로 멋있. 바로 2층으로. 아 이게 뭐야! 너희 봉인 당했는데 어떻게 살아났누? 나이스. W. 도! 도! 도와줘 토끼야! 아니 미친놈이 도와달라니까! 아우 저 입냄새 진짜로. 이쪽이다. 뭐야 끝이야 이게? 아니 갑자기 이렇게? 나는 귀신 있는 곳에서 결국 살아남았다. 와 이게 뭐야. 어 됐다. 맞다 우리 딸 구하려고 왔던거지? 미안했다 까먹었어 아빠가. 그리고 우리 야 이렇게 뛸 수 있었잖아! 왜 진작 이렇게 안 뛰었어? 아니구나 벌써 지쳤구나. 어 뭐야 우리 딸. 우리 딸 어디갔어? 어 이거 관인가봐요? 아 나 여태껏 딸 구한다는거 까먹었어요. 딸 구하는 게임이었지? 뭐야 좋았어. 이게 에피소드 1이에요? 와...
아, 나 시라서 바꿔 먹은 거야. 아,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투비 컨티뉴가 떴는데 다음 챕터가 나오면 안 하겠습니다. 예, 게임이 너무 불친절하고 너무 쫓기는 거 너무 좋아가지고 이럴 거면 차라리 미연시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공포 게임이네요. 예, 여기서 페퍼돌스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바!